자, 2루수 라인 드라이브 아웃, 그리고 1루에 아웃입니다. 네. 더블 플레이 이닝 종료. 자, 지금 안치홍 선수가 라인 드라이브 잡고 1루까지 송구가 굉장히 빨랐어요. 네. 네. 자, 최근에 롯데 이 타자들에게 정말 적은 득점 지원율을 받았던 스트레일리인데 지난 경기부터 해서 이렇게 야수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도 수비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도 초반에 수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스코어 0-0입니다. 3회 말 롯데의 공격, 노아웃 1루 타석에 1번 손아섭. 1루에는 민병헌이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출루해 있습니다. 2구째. 높은 공을 때렸는데요. 센터 쪽입니다. 중계수 뒤로 가는데요. 중견수 잡지를 못하고 펜스를 맞췄습니다. 1루에 있던 민병헌 2루 돌아 3루 돌아 허브라 허베 세이브. 손아섭의 1타점 2루타. 스코어 1-0 롯데가 기선제압에 성공하는군요. 투런 홈런 쳤거든요. 아, 네. 지금 욕심을 좀 부렸는데. 네, 오른쪽으로 높게 떴어요. 3루 아니, 들어올 주자는 수 있어요. 여유 있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3루 주자는 여유 있게 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2-5의 희생플라이 타점. 롯데가 이렇게 한 점을 추가하는군요. 스코어 2-0이 됐습니다. 1&1에서 3구째. 패스트볼을 끌어당기면서 라인 안쪽에 페어볼입니다. 장타 코스. 1루 주자 2루 돌아 3루. 그리고 2-5 2루에 들어가네요. 2-5의 2루타. 오래 걸렸지만 결국은 세이브입니다. 노아웃 아, 3루 2루.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죠. 그렇죠. 네. 원투에서 끌어당겼고 3루수가 바로 잡았는데 아 볼 뒤로 빠져요. 볼 뒤로 빠집니다. 그러면서 3루 주자 홈으로 타자 주자 2루까지 3-0이 됐고 노아웃 3루 2루 실책이 나오는군요. 아주 지금은 극적인 실책입니다. 자, 백승현 3루수가요 공을 굉장히 잘 잡았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정훈 선수의 베이스 러닝이 좋았기 때문에 상대 실책이 나온 거거든요. 정훈 선수가 베이스 러닝 잘했어요. 네. 사실 이 타구에 리드가 많았으면 넌다운 걸리는 거거든요. 네. 아, 이거 밀어냈고 중견수 오른쪽에 떨어지면서 안타입니다. 3루 주자 허브로 그리고 2루 주자 한동희 맞아 허브로 5-0이 되는군요. 롯데자이언츠가 승기를 가져옵니다. 자, 이건 말이죠. 거의 케어펀치입니다. 네. 네. 딕슨 마차도의 2타점 적시타. 이렇게 되면 고우석이 뭐 부상에서 회복해서 지금 올라와 있지만 마음의 부상을 입겠는데요. 네, 이건 뭐 마음대로 자신감을 잃는다는 거거든요. 네. 땅볼 타구 2루수. 네, 안치홍이 잡아서 1루에 던집니다. 경기 종료. 댄 스트레일리의 8이닝 무실점. 그리고 2인복이 마무리 지으면서 5-0 영공승을 이끄는 롯데자이언츠입니다. 네, 뭐 MVP 뭐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 우리 댄, 미스터 댄. 야, MVP 네. 두 개 줘도 돼 오늘. MVP, 미스터 댄의 호투가 있었고 우리 뭐 타자 쪽에서도 한 명을 골라주시죠. 타자 마차도. 마차도의 호수비 그리고 좋은 타격이 있었고 오늘 안타 3개를 때렸습니다. 마차도가. 안치홍도 잘했지만 마차도가 적소에 안타를 잘 쳤어. 네. 마차도가 그리고 스트레일리가 무엇보다도 그동안 열심히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야수들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승을 못 올렸었는데 이제는 뭐 3분의 1이 지났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야수들이 좀 도움을 줘서 네. 나오는 경기마다 다 승리를 했으면 좋겠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내가 볼 때는 시즌 끝날쯤 되면 10승 가까이 가 있지 않을까? 뭐 10승도 넘을 수도 있지만 가까이 가 넘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아니 저런 피처 네. 없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잠깐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행복한 거야 호물의 감독은. 마차도하고 스트레일리 이런 선수가 그 전에 있었으면 조은우 감독이랑 양상문 감독 안 바뀌었어. 아니 마차도가 사직 마시 본관으로 하고 스트레일리잖아. 스트레일리. 위원님 영어 이름 뭐예요? 광길리죠. 어, 광길리. 스트레일리 이씨로 가면 돼. 스트레일리는 이씨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귀화시켜. 네, 진짜 이 두 선수는 정말 귀화를 시켜야 될 거.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지금 정보근 선수가 조금, 좀 기가 죽은 것 같아. 예. 약간 멘탈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는 선발 포수로 나갔잖아. 네. 나가서 크게 했는데 준태가 갑자기 잘해. 그러니까 자기가 뒤로 밀려나는 느낌이고 준태도 뭐 분하다 티셔츠도 네. 많이 팔리고 한다니까 정말 분한 상태가 된 건 정보근이 됐는데 그러면 티셔츠 하나 더 만들어. 정말 분하다 그러고 네. 하나 더 만들든지 본인이 생각을 바꿔야지. 네. 언제든지 사람은 기회가 있는 거니까 그거 평가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더 난데 왜 쟤를 쓰지 이런 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평가는 남들이 하는 거란 말이야. 자기 평가를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라고. 근데 정보군이도 내가 보면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는 애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선수야. 그리고 뭐 올해만 야구할 게 아니니까 그 스트레일리가 얼마큼 잘해줘. 공부를 하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만 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기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구단이나 아니면은 코칭 스태프가 좀 기를 살려줄 필요는 있지. 기를 살려줄 필요는 있다고 좀 생각이 돼. 그리고 알겠습니다. 자꾸 가서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거든. 아 초구를 쳐서 죽으니까 치지 말라 그러고 또 안 치니까 또 안타도 안 나오고 아 막 본인은 미칠 거야 지금 가서 잠도 못 잘 거야. 근데 본인 하는 만큼 또 성장을 하는 거니까 내가 볼 땐 옆에서만 좀 누가 이렇게 멘탈적으로 좀 잡아주고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진짜 뭐 이렇게 깔끔한 경기는 올 시즌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처음이야. 네, 깔끔한 경기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